또 어떻게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네. 저도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한 16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회사 생활에서 계속 이제 고민했던 것은 제 성격 자체가 삶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변화와 성장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는 제 삶의 키워드가 변화와 성장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는 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행동하는 거다. 결국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너무나 흔한 뻔한 얘기지만 그걸 네. 제가 이제 깨달은 네.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곳까지 변화를 이끌어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결국에는 아, 습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한테 꽂혔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 좀 네. 고민해 보면서 네. 나름대로 좀 네. 이론적인 부분도 좀 네. 책도 많이 좀 보고 네. 공부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저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 보면서 그 쌓았던 노하우를 네. 한번 책으로 좀 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요. 뭐 또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제가 이게 강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름대로 책을 쓸 수 있는 또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뭔가 제 삶을 좀 변화시킨 노력들은 하지만 네. 또 책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될 시간이 또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것도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언젠가는 습관을 통해서 이거를 결과로 만들어내겠다 이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때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네. 터지면서 그때 강의 시장이 한번 완전히 이렇게 네.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한 그 몇 달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사라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책을 쓰자 그래서 정말 그때도 나름대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습관의 힘을 좀 네.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만에 어쨌든 집필을 했고 또 투고를 해서 네네. 다행히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또 선택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책을 냈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달만 제가 쓴 건 아니고 네네.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좀 모아놨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좀 응집력 있게 책을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만드셔서 그걸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된 게 뭐 과거에 뭐 경험이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보통은 그냥 이러잖아요. 내가 뭐 책을 써야지 하면은 네. 막 결심이 막 썼다가 그렇죠, 그렇죠. 막 한두 번 뭐 썼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 작가님은 네. 아, 내가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가 그럼 나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네, 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네. 정말 뭐라고 하냐면 포기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네. 호기심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호기심이 많으면 네.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거 했다가 그렇죠, 저거 했다가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여러 개지만을 좀 건들긴 하지만 깊이 파서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거를 네.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네. 성격이 좋고 나쁜 건 없지만 네, 네. 제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성격이 네.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목시키고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걸 다 습관화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약간 네. 좀 덩어리가 큰 어떤 목표를 도전할 때는 습관화하는 작업들을 좀 네. 활용하는 것이 네. 그래도 제 그러한 성격을 좀 극복하고 뭔가 결과를 이뤄내는데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습관을 좀 행동하는데 네.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삶에서 이 습관이라는 게 왜 네. 중요할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행동이에요. 네네. 행동. 그러니까 한 번의 행동으로 뭔가 이뤄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사실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이 쌓여야 된다는 거는 그건 네. 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반복된 행동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네, 네.
또 그게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리만 이해한다고 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원리를 좀 이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에 적용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리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지만 네, 네. 뭐 대학교에서 연구해 보니까 네. 사람의 그 행동 자체에 네. 거의 45%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행동화된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뭐 세수하고 네. 밥 먹고 양치를 네. 하고 옷 입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행동들이 꽤 많아요. 결국 그게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근거는 어쨌든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된 거죠. 그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행동이 습관화된 행동이 우리 몸에 그 배어서 네. 45% 정도의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보면 네네. 뭐 이걸 수학적인 어떠한 그 숫자로 말씀드릴 수 네네. 없는 거지만 그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네. 우리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습관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반복된 행동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네. 못하잖아요, 그거를. 네네. 그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복된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제 경험상. 네네.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 네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네. 저도 이거 뭐 맨날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왜 볼까? 보면 네. 옆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맞죠. 그냥 네. 단순한데 그쵸. 옆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치워놓으면 네. 안 보겠죠. 안 보게 돼요. 네.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나 단순하지만 네.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환경이 특히나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사람 환경. 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먼저 사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안 돼서 네. 나는 왜 행동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지 못할까라고 네. 하기 이전에 네. 봐야 될 거는 이제 네. 환경을 또 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네. 그 행동이 나에게 되게 매력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남들이 네. 하니까 남들이 네. 운동하니까 나도 해야 돼. 뭐 남들이 뭐 좋은 건강식품을 매일 챙겨 먹으니까 네. 나도 해야 돼. 이런 네. 생각은 사실은 동기부여를 좀 무력화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행동을 해야 될 것과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전략적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뭐냐 그러면 네. 이거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이러한 삶의 에너지를 네. 또 시간을 네.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거냐에 그쵸.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거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생각을 할 때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네. 생각해봐야 되고 그 행동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냐 네. 결국 내가 저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거냐 아니면 남이 먹으니까 먹는 거냐 이거죠. 네. 근데 먹고 싶은 거여야 된다는 게 본인이 그 욕망이 있을 때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네. 대부분이 뭐 사실 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지만 네네네. 담배를 끊는 결심을 하게 된 건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네. 이게 성향마다 달라요. 네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거에 네. 끌리고 네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를 피하는 거에 끌리고 네.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은 다르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다가 끊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사람들에게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서 담배를 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엔 뭔가 강력한 동기가 네. 있으면 그 행동을 습관화하기는 쉬워져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네.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을 회피하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네. 어떻게 그 행동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는 네.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너무 조급하게 이르는 거. 뭔가 모든 거는 이제 그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약간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되게 조급하게 빨리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거 결과가 안 나오네. 아니, 그만둬야지. 결과가 안 나오네. 다른 거 없을까? 그쵸. 막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메뚜기가 이렇게 뛰어다니듯이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네. 그거 했다 네. 이러다 보면 네. 목표를 좀 그러니까 행동을 좀 이루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담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담배 끊기가 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제가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폐암 환자분들이 담배를 여전히 네. 피거든요. 그만큼 이제 끊기 어려운 게 담배인데 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일단은 안 네. 폈죠. 네. 근데 안 피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의 수준에 따라서는 이게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의지력으로 네네네. 어느 정도 의지력이 동반된 습관을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자동화하는 그런 네.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네네. 아니면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독하고 습관은 좀 다르거든요. 습관은 내가 어떤 의지를 네. 가지고 뭔가 네.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라고 보시면 네네. 이 중독은 네. 뭔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네. 어떤 분은 이게 그냥 의지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쵸, 그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딱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지를 발휘했고 네네. 또 계속해서 그거를 좀 참아내는 과정들을 네. 이제 뭔가에 뭐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식으로 해서 했는 건데 네네. 근데 담배는 사실은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민은 그런 고민 했었죠. 이거는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네. 의학적인 어떤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의학적인 문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그럼, 의료 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얼마나 피셨었어요 하루에? 하루에요? 네. 하루에 뭐 많이 필 때는 네. 한갑 분 폈죠. 그 한갑 정도 네. 그 네. 피던 거를 이제 네. 한갑 정도는 이제 의지의 차원에서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네.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이제 끄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네. 제 행동을 지속화하고 네. 뭔가 그 수준에 갈 때까지 강한 동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극으로 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 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갖고 싶어서든 아니면 피하고 싶어서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흡연자분들은 몸에 이상을 못 느끼니까 네. 그 뭐랄까 내가 그 꼭 끊어야 돼? 이 동기가 좀 약한데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동기가 훨씬 더 강했다. 네. 어쨌든 네. 제가 흡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개인의 경험은 애견, 네. 애연가 분들한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네.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 네, 네.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그랬었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습관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네, 네. 이 습관이 한번 들면은 네. 그 뭐랄까 에너지가 좀 덜 들면서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처음에는 이제 의지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의지력에 대해서 좀 알아두어야 될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저도 네. 처음에는 그냥 정신력 뭐 이 네. 정도로 그쵸, 생각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네. 군 생활을 해보면 그쵸, 그쵸.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정신력, 당하죠. 의지력 네. 막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네,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네. 의지력이 없으면 약하면 네. 나쁜 거고 그쵸. 의지력이 강하면 좋은 거야. 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네. 근데 네. 사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치 뭐 같냐면 연료 같은 거. 연료? 예, 예.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하면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네. 문제는 네. 기름통에 기름은 네. 스스로 채워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네, 계속 네. 가다 보면 네. 계속 소모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채워져 이거? 그거는 이제 네. 채워 넣어야죠. 의지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이제 하루를 보내도 네, 네. 아침에는 정신이 굉장히 쌩쌩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루 종일 뭔가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어떠한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뇌나 이런 것들이 피곤함을 느끼게 네네.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의지력이 고갈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고갈된다는 거는 네.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네.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두 집단을 갖다 놓고 네네. 한 집단에는 초콜릿을 잘 구워진 초콜릿 네네. 쿠키를 먹게 하고 네네. 한 집단은 무만 네네. 이렇게 맛대가리 되게 없는 네네네. 무만 먹게 하고 네네. 그리고 근데 거기서 무를 먹으면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쵸, 그쵸, 배를 그쵸. 좀 굶겨놓고 그쵸, 그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답 없는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 시간이 네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아, 훨씬 짧았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짧았죠.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네. 본인이 그 의지력을 쓴 거예요. 아,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안 돼. 아. 못 먹어서 너무 어떻게 속상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지력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네. 유한하다라고 네.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네. 물론 의지력이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노력에 따라서 네. 차이는 분명히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세대를 보면 어떤 말이에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아, 네. 야 그건 일도 네, 아니었어. 네, 뭐, 네. 지금 이런 세상이 네. 어느 세상인데 지금 와서 그쵸, 그쵸. 무슨 불평하고 말이야.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 네. 근데 그분들은 그 의지력을 굉장히 트레이닝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여건에서 저는 사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보편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눈높이에서는 우리가 의지력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네.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지력은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키워질 네. 수 있고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계속 앉아 있는 네. 그런 노력을 한 친구들이 네. 한 몇 주 지나서 보니까 네. 의지력을 실험해 보면 네. 그렇지 않은 네. 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의지력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됐거든요. 와. 그래서 의지력은 결국 이제 네. 관리의 대상이다. 그냥 의지력은 그냥 뭐 정신력이야. 네. 해야 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네. 그럼 그 이 의지력과 환경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의지력과 환경도 관계가 네. 있어요. 결국에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네. 그 의지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책상이가 엄청 지저분해. 아니, 물론 그 개인의 성향이지만 네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책상이 엄청 지저분하면 네네. 그거에서 뭔가를 내가 작업을 하는데 그쵸.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책상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딱 정리된 상태면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네. 바로 그 일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그쵸, 뭔가 바로바로 바로 그 필요한 자료들을 뭐 갖다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의지력을 쓰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네네네. 뇌는 최대한 의지력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는 효율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 뇌가 우리가 먹는 거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한 네. 25%를 4분의 1을 뇌가 쓴다. 지금 작가님이나 저나 네.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뇌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거 에너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네. 말씀하시죠.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곳에 그렇죠. 의지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의지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준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 환경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그 의지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네. 제가 의지력을 좀 덜 써도 옆에서 부스터샷처럼 맞추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쉬워.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또 이 의지력과도 매우 상관이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